자, 에코프로의 대안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2차전지 관련 종목들로 두 분이 대안주를 주셨는데요. 자, 2차전지 사업도 강화하고 있는 금양이라는 종목을 하나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2차전지 고객사 확대가 수혜로 작용하면서 주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상신 EDP를 주셨습니다. 금양과 상신 EDP,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죠. 자, 두 분이 주신 대안주 궁금합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금양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금양하게 되면 발포제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네. 뭐 총 쏘는 거 아니고요. 네. 네. 이게 어떤 기포를 발생시킨다라는 쪽에서 네. 매출의 한 65% 가까이를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 스폰지 아시죠? 네, 네. 스폰지 보게 되면 푹신푹신한데 안에 기포로 채워지는 이 관련된 첨가제를 이 발포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산업 쪽에 전반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자동차 내장재, 또 운동화, 뭐 완구, 뭐 충간 방음재, 벽지, 인조가죽 다 나옵니다. 예, 여기서 들어가는 대표적인 어떤 물질을 쓰는데 1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발포제 가격이 44% 작년 동기 대비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가 분명히 실적에도 반영이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발포제가 주력인데 이걸 가지고 그동안의 업력을 쌓다 보니까 우리 새로운 사업 해보자, 캐시카우 빼고 또 뭔가 해보자라는 쪽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사업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앞서 수산화 리튬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도 수산화 리튬에 대한 분쇄, 가공을 하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르코늄 첨가제라고 하는데 감기약 같네요, 꼭. 예, 근데 이쪽에 성능을 향상시킨다라는 관점 쪽에서 네. 계속 또 부각받는 첨가제고요. 세 번째는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회사가 금양 이노베이션이라고 있고요. 이 회사의 변화가 또 눈길이 가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6월 달에 국내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 좀 작습니다. 2170이라고 하는 배터리를 개발해 성공을 했는데 네. 이쪽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라고 보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아직 뭐 중대형 쪽은 아니고요. 전동 공구용 배터리라고 하는데 지금 삼성 SDI가 조금 더 쏠쏠하게 재미를 보고 있는 분야죠. 이쪽이 시장 규모가 12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게다가 앞으로 전기 자전거, 이 전동 스쿠터 쪽으로 확장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새로운 모멘텀은 이어져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매출을 보게 되면 한 2,500억, 한 16%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은 170억대, 한 4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2차전지 관련된 이 사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반영은 내년부터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성장세는 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양을 대안주로 김민수 대표님 주셨습니다. 기존 사업, 발포제 사업을 잘하고 있고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2차전지 쪽의 사업을 확장을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서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김명수 PB님은 상신 EDP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확대의 수혜다. 고객사가 어떻게 보면 캐파가 늘어날 수 있을 네네.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리튬이온 방식의 2차 전지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용 부품을 만든다라고 요약이 되어 있고 특히 삼성 SDI를 주요 고객사로 보유한다라고 기업 소개로 나와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삼성 SDI와 밀접한 관련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특히 요새 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BMW 쪽에서 좀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BMW 쪽에서 새 원통형 배터리, 뭐 젠 6이라고 표현되는 6세대 배터리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게 삼성 SDI 쪽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서 납품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 25년쯤에 선보일 뉴클래스 전기차 모델에 탑재될 전망인데 이것을 아마 삼성 SDI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신 EDP도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었고 특히 이로 인해서 이제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대략 약 2,800억 원까지도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 한 45%가량 증가한 모습이고 영업이익도 대략 한 300억 가까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어린 시선이 나오게 됐습니다. 영업이익도 49%가량 증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하반기에 넘어가게 되면서 특히 BMW 쪽 아마 BMW 발 문제 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삼성 SDI와의 높은 상관관계가 낙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수혜가 나올 수가 있고 SDI의 이제
2차전지 사업부 성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대형 전지 생장 4680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SDI 쪽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2차전지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어떻게 보면 2차전지 말씀을 드릴 때는 빼놓을 수가 없는 기업이죠. 테슬라 쪽에서도 아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테슬라가 올해 초에 이제 4680 배터리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4680 배터리의 외주 생산 수혜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삼성 SDI도 아마 4680도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여기서 이제 외주 가능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도 충분히 기대어린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 이제 글로벌 순환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고 있지만 네네. 돌고 있기 때문에 상승 EDP도 좀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신 EDP는 뭐 삼성 SDI와 워낙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삼성 SDI의 모멘텀들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이야기들 여러 가지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상신 EDP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네. 순매수가 거의 한 5일 가까이 이어지게 되면서 17,500원을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고점을 지금 건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 넘어갈 수 있다면은 그리고 2차전지 쪽 매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면은 충분히 2만 원 선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신 EDP 한 2만 원 정도까지 눈높이를 맞춰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다음 또 금양도 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주가는 다시 뭔가 꿈틀거리는데 아마 지난번 고점대를 시도했던 분들 터치를 시도하길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일단 한 5,150원 정도 좀 바라보고 네. 있고요. 매수가는 그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 목표가는 6,700원대, 손절가는 한 4,7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양과 그리고 상신 EDP를 오늘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에코프로도 워낙 잘 가고 있고 두 종목도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또 뉴욕 시장이 새벽에 워낙 좋았으니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함께 쭉 올라갈 수 있을지 에코프로 그리고 금양 또 상신 EDP까지 오늘 시장에서 한번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보시고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